역시 독일은 방심이야. 너무 그리웠어. 그러면 한국 가기 전까지 독일에서 빵만 먹을 거야? 한국에 감자하고 양파로 만든 빵 있어? 이런 소시지 있냐고. 그럼 나 혼자 한국 음식 먹어도 뭐라 하지 말아라잉? 그럼 혼자 많이 드세요. 먹을 거면서. 차라리 똥개가 똥을 끊는다고 해라. 맛있어. 요즘 알렉산드라가 운동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한국 가면은 모델에 지원해보고 싶다고. 알렉산드라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아, 한국에 있는 외국 사람들 안 이뻐요. 내가 더 이뻐요. 거짓말이에요. 아니, 알렉산드라가 공주병 걸려가지고, 아이, 내가 더 이쁘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운동 조금 하면은 막 스포츠 모델, 막 옷 모델 할 수 있다고. 어에. 한번 보여주시죠. 팔굽혀펴기.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아, 좋은 사람이지. 어, 저는 나쁜 단어를 안 사용해요. 진짜. 네. 진실은 저만 알겠죠? 진짜 거짓말이에요. 진실은 상훈이만 알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연습한 거. 팔굽혀펴기. 안 돼. 심지어 다리를 대지 않고, 아, 무릎을 땅에 대지 않고. 바닥이 없어. 진짜 불편해요. 할 수 있어. 아오. 하나 둘, 셋. 우와. 넷, 다섯. 오. 됐어. 마지막. 나 그럼 밥 사러 간다. 네. 진짜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고 했다. 달라고 하지 마. 한 입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줄 거다. 네. 카카오톡을 확인했는데 사은이가 메시지를 지웠어요. 하지만 저는 지워진 메시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밥만 먹으니까 잠 잘 때 바퀴 많이 기는 거야? 한국에서 삼겹살에 된장국 느끼하게 잘 말아 먹고 갑자기 한국 음식이 안 생긴다고? 너는 오늘 밥만 먹겠지만 나는 부대찌개를 먹는다. 1분 안에 대답 안 하면 나 혼자 먹는다? 버스는 더 낫습니다. 너는 누나 손바닥 아니다. 지금은 카스퍼너를 숨길 거예요. 다음에 봐요. 히히히. 사은이. 사실 알렉산드라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부대찌개인데, 알렉산드라가 오늘 자기는 독일 음식만 먹겠다라고 선언을 해가지고, 과연 맛있는 독일 소시지가 들어간 부대찌개를 사주면은, 아, 안 먹고 버틸 수 있을지. 뭘 찾아? 카스퍼너. 왜? 부대찌개 해 먹으려고. 한국 음식 안 먹는다며. 가스인지 봐서? 카스퍼너. 아마. 너 나 놀렸더라?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아이, 그거 지웠는데? 정신을 차리자! 오늘은 부대찌개 먹는 날. 사은아, 이거 뭐야? 잘 됐어. 카. 독일 음식 먹고 싶다면서요. 아니, 사은이 잘 먹어요, 사은이.
건강이 좋아. 조금 고춧가루. 오? 뭐야? 이렇게 마신다고? 괜찮습니다. 마법의 가루, 다른 소스. 아, 맛있겠다. 맛있게 보여요? 뱀을 넣어요. 그리고 고기 소시지. 와. 와. 계란. 그리고 밥. 아, 네, 싫어. 먹어보세요. 아니. 라면 줘. 바늘을 넣을 거예요. 오이. 아니. 치즈가 진짜 특별해요. 와. 와, 와, 진짜 맛있어. 상이, 이거 봐봐. 와, 스팸. 와. 스팸 너무 크다. 응, 진짜. 아, 우와.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부럽다? 아, 농담이에요. 양파 하나만 먹어도 돼, 양파. 맛있네. 먹고 싶으면 칭찬해 보세요. 알렉산드라는 화장하면 진짜 엄청 이뻐요. 아, 진짜? 어이! 혼자서 먹을 거예요? 칭찬해 보세요. 알렉산드라는 먹을 때 막 더럽게 이렇게 묻혀 먹어도 이뻐요. 아니. 알렉산드라 완전 먹방 요정. 20대부터 50대, 60대의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먹방, 차세대 먹방 요정. 아. 맛있어? 와, 치즈가 진짜 맛있어. 치즈 너무 맛있다. 꼬릿꼬릿하고. 역시 숟가락으로 먹어야 맛있네. 3,000원. 근데 알렉산드라는 어떻게 내가 삭제한 메시지를 어떻게 알았던 거야? 너 알약 M 알림톡 알아? 저처럼 여자친구를 놀리고 메시지를 삭제한 뒤 튀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알림콕을 사용해서 개념 없는 버릇을 고쳐보세요. 알림콕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삭제한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으로 메시지가 저장돼서 귀찮은 사람의 메시지도 몰래 읽을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오래된 알람을 자동으로 정리해 꼭 필요한 알람만 지금 싱싱한 국내산 알약 M에서 만나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잘 접근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